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작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는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의 시설 운영을 위해 쓰인다고 하는데요. 한 가족이란 마음으로 뜻을 모은 이들, 정운선 기자와 만나보시죠. 지난 6일 의정부시 뺏벌마을 작은 골목길. 마을 주민 다목적 휴게 공간 우리 동네 정이 든다 주체로 작은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뺏벌마을은 미군 제8군 캠프 스탠리 옆 작은 마을로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 동네 정이 든다 단 한 곳뿐입니다. 정이 든다 뺏벌마을 바자회 너무너무 축하하고 이 행사에 함께하게 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이웃들 정도 나누고 우리 이웃과 전화 사랑을 나누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작은 골목길 입구부터 깨끗한 의류와 액세서리, 가전제품, 일상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건들이 정겹게 진열되어 소소한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소한 수익금은 마을 주민을 위한 시설 운영 등에 쓰입니다. 사실 그만 지나갔어. 위해서 또 이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이 지역을 돕기 위한 마음으로 실천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 마을이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서 이걸 시행하셨습니다. 많이 서로 사랑해주고 한 가족처럼 우리 같이 지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맛있는 먹거리도 주민들을 기다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랜만에 활기가 생겨난 작은 마을 골목길. 주민들은 휴게 공간 정이 든다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한 주민의 따뜻한 생각이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실행으로 옮겨져 고요하기만 했던 작은 마을에 생기 가득한 정이 흘러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운선입니다.